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오니 예비하신 하늘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 대하여는 이기는 믿음과 함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드려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알게 하셔서 그저 알고만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역사가 되게 하시고 인내와 함께 수고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정성마다 응답하셔서 비록 아픔으로 인해 불평하고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나 믿음을 따라 주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그 삶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회복해 하시고 남받게 하심으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직도 위험 속에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위드 코로나를 통해 좀 더 일상으로 나아가려는 이때를 복되게 하셔서 늘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로 풍성케 하심으로 주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헌신하는 마음을 따라 주의 뜻을 구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먼저는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드려지는 기도마다 응답의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욥기 9장입니다.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9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같이요.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욥은 어제와 더불어서 한층 더 절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계속되는, 그렇지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정죄하는 듯한 그러한 충고에 욥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욥은 조목조목 반박도 해보았지만 욥은 이미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으로 변명하는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특히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대에 대해서는 정말
벽과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처럼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만 들 뿐임을 요번 찾아온 친구들에게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3년을 함께 생활을 했어도 그 마음이 닫혀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음과 사명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과부와 고아와 소외된 자들을 돌봐주심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이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또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마음에 주의 뜻과 말씀을 헤아릴 마음이 없다면 언제든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오거나 아픔이 온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바랄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둘 것을 말씀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시지만 정작 우리의 관심사가 영원한 것과 하늘의 것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하는 척만 할 뿐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고 했지만 또한 일곱 번을 일흔 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실된 사랑을 또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근심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이 없으면 혹은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말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지금 요번 친구들에게 그러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욥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환란으로 고통스럽고 병든 몸으로 인해 정말 힘들어하는 이때에 마음 같아서는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이때에 욥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욥이 바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처하게 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유나 설명 또는 해명을 하고 싶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친구들은 지적합니다.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인간도 의롭고 깨끗할 수는 없기에 욥이 당하게 된 고난은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안타깝고 탄식할 뿐입니다. 지금 이런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에 욥은 조급해지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욥은 지금 빨리 지나가는 시간까지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는 것 같고 26절에도 보면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다라고 할 만큼 욥은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세월이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렇게 시간 가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그런 복을 볼 수도 없고 또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자신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을 헤아릴 만큼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번 자신에게 닥친 너무나 큰 환란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추스르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불평하지 않으려 합니다. 낙담하지 않으려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차근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고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28절에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만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도 보면 내가 정죄하심을 당한다라는 생각만 들기에 따라서 어찌 헛되이 수고하겠는가라는 낙심된 마음만 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이 또한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할 수가 있다면 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를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받을 수만 있기를 지금 욥은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에게 드는 생각은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33절에도 보면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다라는 그런 사실만을 지금 욥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욥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싶고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또 다른 마음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욥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 가장 큰 부분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게 또한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욥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것이죠. 바로 이것을 볼 때 지금 욥은 결코 불신앙의 생각으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원망하려는 마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욥은 구하고 싶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만나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해명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유일한 판결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정 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있고 그 이유가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답이 있음을 욥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 판결을 받고 싶은 것이죠. 아울러 욥이 바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욥은 스스로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해답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라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욥은 두렵습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당당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욥에게 드는 생각은 35절처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욥은 누구에게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차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아서는 30절에 보면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31절에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34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실 것 같고, 혹은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할 것 같기 때문에 욥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욥에게는 실패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며 벌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당당히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은 있지만 차마 그 믿음을 입 밖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욥은 지금 상황과는 다르게 욥이 바라는 바가 있어요. 사실은 욥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믿고 싶은 그런 욥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이러한 욥의 바람을 따라 욥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과 함께 나아가 욥이 갖고 있는 그런 믿고 싶은 그 믿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욥은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욥에게는 있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해될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된 이유를 다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또한 욥은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과 같이 당당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하고 싶은 그런 욥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욥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분명한 그런 믿음이, 그런 사실만 알게 된다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이런 욥이 바라는 이런 믿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무엇보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더더욱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